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흑성산 갑니다. 서편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비행은 어저께 예보상으로 바람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한테는 오늘 비행 없는 걸로 이렇게 공지를 내렸습니다. 공지를 내리고 이제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은 평창 그런 데 갈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모집해서 가든지 해서 공식적으로 비행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내렸는데 공지를 내렸는데 일요일이 되니까 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예보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번개 공지를 때리고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비행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심심하기만 하지.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이제 흑성산으로 나왔어요. 서풍이 불었는데 뭐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리고 구름은 뭉게뭉게 아주 높진 않지만 구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레전드 형님 미리 떠가지고 저희 동편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보도를 잡고 구름까지 올라가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제 동편으로 건너가서 구름까지 올라가서 XC도 해도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이고 저는 많이 피곤합니다. 일주일 내내 지난주부터 이제 비행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문경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행을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날개도 그냥 장비도 엔조 3라고 그냥 하네스도 에어하트 하네스 이렇게 챙겨 갖고 와서 우리 형님들 비행하는데 같이 이제 보조 맞춰주려고 이제 와서 리치 간단하게 타고 우리 핏불은 어제 비행을 잘했어요. 토요일 날 비행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자기가 운전해준다고 비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맛이라도 볼 요량으로 이륙했어요. 이륙했고 이균형님은 이제 지금 가을 내내 이제 벼백이 농사 다 끝내고 오늘 모처럼 만에 오늘 처음으로 비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손맛 한번 제대로 봤어요. 이균형님도 구름까지 올라가서 구름에 살짝 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살짝 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고 멀리 안 가고 드리프트 되면서 멀리 안 가고 다시 동편 청육장 론 이쪽으로 와서 착륙을 했습니다. 아주 손맛 제대로 보고 재밌게 비행했어요. 약간 구름 밑에서는 거칠고 그런 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간만에 나와서 농사 일 다 마치고 제대로 손맛 보시고 그 다음에 레전드 형님도 제대로 손맛 보시고 이때 구름이 좋죠. 여기서 산에 갔다 산에 서편 쪽으로 산으로 이렇게 사면에 붙이기만 하면은 그냥 올라갔어요. 감으면은 구름까지 한 방에 올라갑니다. 아주 날이 기가 막혀요. 하지만 저는 이제 피곤한 관계로 산 쪽까지는 안 붙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되는 구간을 피해서 보도를 처리한 다음에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타워님도 어제 비행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바로 제 밑에서 먼저 랜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타워님 내리는 그 가까운 지점으로 같이 랜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흑성산에서
핏불이 차를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한 방에 다 가까운 데 내려서 멀리 픽업을 안 가게끔 이렇게 여기 논에, 여기도 논에 벼를 깨끗하게 빼놨어요. 군데군데 안 빈 데도 있지만 인대를 이용해서 랜딩을 할 것이고, 지금 구름에서 지금 레전드 형님하고 익힌 형님하고 구름에서 놀고 있어요. 충분히 논 다음에 이쪽으로 랜딩 유도를 할 겁니다. 이제 벼를 많이 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XC헤드라도 논에 아무 논이나 가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내리기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올 가을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XC 많이 하고 실력들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겨울 금방이에요. 자, 이제 구름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김희 형님 헐랭이박 그리고 그 위에는 아직 못 내려온 레전드 형님. 저기 또 누구냐 저거? 또 저 넘어왔는데? 오늘 우리 팀 회원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건데 일단 공식적으로 비행 없다고 해놓고 번개 쳐가지고 형님들하고 몇 명만 이렇게 흑성산 전세에서 비행을 했어요. 번개 칠 때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고 또 그냥 쉬고 싶은 분은 쉬면 되고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멀리 안 갔으니까 너무들 배 아파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막내 계속 전화해서 나한테는 전화 못하고 피플한테 전화해서 비행 상황을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천 사시는 분도 계속 비행은 안 나오고 전화해서 이제 비행은 하고 싶고 날씨는 좋고 하니까 계속 통화를 하고 비행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XC는 안 했으니까 너무 배 아파도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날 좋으면은 그때 나와서 같이 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자, 아주 나이스. 우리 헐랭이 박님 오늘 유튜브 강 나왔을 거예요. 구름에 들어간 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카메라 촬영 다 됐을 거고 우리 레전드 형님도 익균 형하고 레전드 형은 머리에 구름 속에 빨리 들어가 고프로를 차고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기 구름 속에 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 많이 다 찍혔을 거예요. 되게 높았어. 오늘 두 분 손맛 제대로 보셨고 픽업해준 이륙 도우미하고 픽업해준 핏불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보자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본더맨이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착륙 잘했네.